이제 장마가 다 끝났나 보다. 날씨가 여름도 지나갔는지 온도가 26도 언저리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 날씨가 덥지 않아서 괜찮다. 우리 가족 사진들 뭘 먹을까 하다가 점심은 그냥 시리얼을 말아 먹기로 했다. 시리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먹으면 항상 맛있는 것 같다. 난 뭐든 잘 먹는 편이다. 매운 거 빼고는 다잘 먹는 편이다. 매운 걸못 먹으니까 다잘 먹는 건 아닌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간만에 이런 거를 찍으려니까 두리번거리게 되고 계속 카메라가 신경 쓰인다. 그래도 열심히 먹는다. 브이로그 한번 해본다고 용 쓴다.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이라든가 몇 가지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 아직 문제는 없지만 간혹 레시틴을 먹는 편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굳이 물 따라 마시는 것도 영상으로 찍었다. 브이로그라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남을 찍으려고 할 때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찍으면 되는데 내가 나를 찍으려니 참 복잡스럽다. 속초에 갔을 때 구매했던 벌집꿀이다.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나만 한 번씩 퍼먹는데 나는 굉장히 맛있다. 원래는 하지도 않는 설거지를 한번 건드려 보았다. 정말 몇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와이프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몇년 사이에 사람이 좀 변한 편이다. 좀 게을러졌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고 그냥 쉬면서 핸드폰이나 하고 노는 게참 즐겁다. 간만에 설거지를 했는데 역시 별거 없긴 하지만 귀찮은 일이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아내가 참 대견하다. 가끔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말뿐이겠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때 자주 도와줘야 되겠다.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서 와이프는 항상 바쁘다. 그래서 항상 지쳐 있는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 싱크대 볼까지 정리를 해서 설거지를 마친다. 손도 한번 씻어준다. 벽 쪽에는 내 취향으로 달아놓은 나무 판때기에 후라이팬을 걸어둔다. 건조가 다된 빨래도 일부 꺼냈다. 다른 빨래를 개는 것은 내가 질색을 하는 일이므로 나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수건 개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수건을 개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개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따라줘야 하지만 나는 내 맘대로 그냥 개기로 했다. 나는 좀 뭔가를 들고 갈때 무식한 편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고 가는 걸 좋아한다. 한번더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다. 서랍장에 수건을 넣다 보니 내가 한참 잘못 깼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다 깼다. 그래도 들고 오는 때좀 편했기 때문에 위안을 가져본다. 역시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대충 수건만 개고 바닥을 청소하기로 했다. 청소는 어차피 청소기가 할 거니까 나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냥 바닥만 치워주면 된다. 로봇 청소기는 정말로 신박한 발명품이다. 로봇 청소기가 없었다면 사람은 이 시간을 계속해서 뺏겼을 것이다. 청소를 마치고 건조 작업을 마친 곤충 한 마리의 핀을 제거했다. 표본 상자에 넣기 위해서이다. 내가 좋아하는 앞장다리 풍뎅이의 암컷이다. 앞장다리 풍뎅이의 표본 상자이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수집한 종류이다. 앞장다리 풍뎅이 종류에 빠져들어서 여러 마리를 구매했다.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까워서 구매하지 않았을 텐데, 외국 곤충 표본을 모으게 된 이후로 돈을 많이 쓴것 같다.
이 곤충들 살 돈으로 돈을 모았다면 벌써 이사를 갈수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사만을 목표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씨, 가만히 지금 표본 정리하려고 했더니 벌레 잔뜩 들었네. 짜증나. 곤충 표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크게 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주기적으로 약품을 교체해 줘야 된다. 교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속 안에 벌레가 생겼다. 우리나라 표본 상자는 좀 질이 안 좋아서 외부에서 곤충이 침투할 수 있다. 이래서 비싼 표본 상자를 사야 한다. 최소 3년 동안 열심히 빡세게 모았던 내 기랍잡이 대한민국 전종 표본 상자가 망했다. 수시렁이가 나의 작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 모든 기랍잡이를 갉아먹은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녀석들은 아직도 열심히 잘 살고 있었다. 내 모든 열정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기랍잡이는 내가 좋아하는 곤충으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 잡으려고 노력했던 종인데, 지금 표본 상자에 수시렁이 애벌레가 여러 마리 기어다니고 있다. 이 새끼들이 나의 열정을 모두 갉아먹었다. 다시 봐도 빡치는 순간이다. 벌레 모아놓은 걸 벌레 때문에 망쳤다. 이 모든 게 벌레 탓이다. 벌레를 싹다 갖다 버리고 표본 상자를 다시 닦았다. 최근에 외국 곤충 표본을 많이 수집했는데 이 상자 또한 외국 곤충 표본 상자로 변하게 되었다. 나는 원래 국산 곤충을 굉장히 많이 수집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국산 곤충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채집은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 곤충만 늘어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외국 곤충 표본 콜렉터가 된 것이다.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어몽어스라는 게임이다. 원래는 관심이 없었고 다른 유튜브를 즐겨봤는데 최근에 작은 딸이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재밌다고 해서 나도 해보았다. 나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낭비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나의 성향이 바뀌었듯이 나는 인생을 좀더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좀더한 걸음 천천히 살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을 하면서 나는 인생을 좀더 즐기고 천천히 더욱더 즐길 것이다.